예. 자, 지금 화면이 고 신해철 씨의 부인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장면입니다.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던졌을 뿐이고 수술과 천공의 인과관계나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 전문적인 부분은 국과수나 의사협회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히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.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이루어진 수술이 어떤 수술이었고 그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는지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논란이 필요 없는 강 원장님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혹시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고인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. 아울러 제 남편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머물지 않고 이번 일이 환자에게 너무나 불리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 세계 중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끈적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금 지켜봤는데 오늘 저렇게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동윤 차장. 네. 그 예. 오늘 그 고소인 자격으로 송파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인데요. 지금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예.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의료 기록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네. 그리고 의료 시술이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으로는 사후에 어떤 그 뭔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모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유족 쪽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강모 원장을 고소한 상태고요. 예. 그리고 이 뭔가 용서를 할 수 있다.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 용서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정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강 원장이 조금이라도 거짓을 하고 있다면 유족이나 고인에게 추가로 더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니까 뭔가 진실을 밝혀달라.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의료 소송이나 의료 제도 전반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있다면 이번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고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전해주고 있네요. 예. 자, 신해철 씨의 부인의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